우리나라 참 이 깔끔한 온두라스전 아 6대0이에요 두 경기 10골 아 진짜 근데 조별리그에서 3경기 10골 1실점 와 이건 뭐 공수가 완벽한 조화라고 할 수 있는 이거를 누구를 칭찬해 줘야 될까요? 오늘 경기만 봤을 때는 22명 모두와 코칭 스텝 그리고 응원해준 전 국민들 그리고 열심히 떠드는 우리 둘 아 진짜 다 잘해줘갖고 누가 아쉬웠다는 선수가 1도 없어요 와 진짜 자 우리 뉴질랜드 전만 해도 불안하다 이러면 안 된다 그치 근데 그 이후에 선수들이 진짜 각성했어요 소집했나봐 뭐 황의조나 뭐 이렇게 형들이 그렇죠 우리 좀 잘못된 점 한번 훌훌 털어내고 그렇지 한번 해보자 라는 걸 또 일본 땅에서 한번 또 일을 한번 내보자 사고 한번 쳐보자 했던 모양인데 자 오늘 그래도 우리가 또 경기를 보면서 모든 선수들이 잘해줬지만 또 한 뭐 몇몇 선수 한번 이야기를 또 짚고 넘어갔을 때 또 이강인 선수 얘기를 또 안 해볼 수 없어요 와 기술대장 기술대장 와 기술대장 기술이 아니 골 득점 장면 보셨잖아요 날카로워 그게 어려워요 선수들도 어렵고 수비 입장으로 봤을 때도 이 반박자 먼저 때리는 슈팅인데 이거는 수비가 브루킹하기도 힘든 모션이거든요 이강인이 때렸을 때 보면은 그렇게 구석으로 발등으로 정확히 꽂아놓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웬만한 기술 아니고서야는 또. 보여줄 수 없는 스킬인데 이거를 또 기술대장 이강인이 보여줍니다 또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또 수비가 타이트하게 막고 있는 상태였고 패스를 잡은 상태에서 또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어가면서 왼발로 아주 날카롭게 꽂아버리는데 그게 만약에 면도날이었다면 우린 배였어요 여기 아 피났죠 너무 날카롭게 대밴드 붙여야죠 대문제 붙였어야 돼요. 아, 대단해요. 그리고 세레모니는 뭘까요? 야구 세레모니를 했는데 네. 아 뭐 맞을 거야. 그렇지만 추측으로는 또 기술대장 이강인이 또 우리 어린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용기를 북돋아주는 또 캠페인에 나섰는데 거기서 강백호랑 또 친해졌더라고 많이. 아. 같이 또 올림픽에 출전하는 그 두 선수가 강백호가 이제 홈런을 만약에 치면 이강인 세레모니를 하지 않을까? 축구 세레모니를 하지 않을까? 이게 둘이 기르면은 뭔가 그 전에 대화가 있었겠지. 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있었겠지. 그렇지 이게 좀 친해지기 좀 어려운 관계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치. 같이 찍으면서 그렇지. 다른 종목 선수들 사실 축구 선수 출신으로서 다른 종목 선수들 친해진 적이 있었어? 이게 같이 학교를 동문 어, 네, 학교 같이 나오면 친해질 수 있고 또 군대 있잖아요 상무. 저 상무 시절에도 같이 있었으니까 친해질 수 있는 교류는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친해지기는 좀 그렇지 또 외국에서 그렇죠, 또 했었고 예, 예. 하니까 어 그렇지만 이번 이런 이제 캠페인 촬영을 컨텐츠 촬영을 기점으로 또 야구에 또 그런 또 올림픽 나가는 또 강백호 선수와 친해짐으로써 뭔가 이제 또 세레모니에 대해서 이렇게 또 논의를 했던 것 같아 내일 야구가 있다면서 게임이 만약에 이제 강백호 선수가 홈런을 쳤다면 이강인이 왼발 세레모니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스포츠를 또 응원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최고의 그런 또 종목인 또 야구와 축구 그 또 콜라보. 진짜 콜라보네. 오늘 이강인의 세레모니를 보고 강백호 선수가 화답. 화답이지. 화답으로 홈런 때려주고 이강인 선수 세레모니 와. 또 왼발 해주면은 축구 세레모니 해주면은 뭐 그럼 뭐 진짜 아 올림픽 진짜 장이죠 장 그러니까 장. 근데 또 하나 오늘 경기에서 또 다른 종목 세레모니를 우리가 세 번을 봤어 무려 또 황의조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양궁 세레모니 야, 진짜 양궁 저도 응원했지만은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 양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 그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또 고친 김재덕 그 친구는 아 파이팅 좋더라고. 으아! 코리아 화이팅! 축구에서 볼 수 있는 화이팅을. 양궁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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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수 있을 거라 생각 못했는데. 양궁장은 좀 조용하잖아. 집중해야 되잖아. 근데 딱 그 집중의 순간이 끝나고. 황의조가 그거 보고 또 본인도 업돼가지고 아 내가 꼭 해야겠다. 해갖고 또 몰라요 또 황의조도
누가 있을지 친한 친구들이 있을지 김재덕 뭐 아 그래 알고 황의조가 또 저기 그 있잖아 또 양궁에서도 그 베테랑들이 있잖아 또 우리는 축구로 따지면 와일드 같은 와일드 카드 느낌 그런 베테랑들의 베테랑끼리 뭔가 통하는 게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 그래도 어찌 됐건 뭐 이강인 야구 세레모니 황의조 활 양궁 세레모니 보면은 이게 진짜 올림픽이라는 게 다 하나로 그럼. 묶어주는 전 세계 스포츠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이강인 이제 본선에서 세 경기 본선 조별리그 세 경기에서 뭐 이렇게 긴 시간을 뛴 건 아니고 뭐 지난 경기까지는 71분 그리고 이날 경기까지 합쳐서 한 100분 정도 그렇죠. 뭐 세 게임 중에 세 게임 중에 풀 게임을 뛴 게임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서도 무려 세 골을 몰아치면서 굉장히 공격 본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렇게 수치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동 1위 황의조 선수와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조별리그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공동 3위 그래서 1위가 그 히샬리송 브라질 5골 그리고 2위는 프랑스의 진혁 선수가 4골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이제 골캐터들의 세계적인 그 공격수들 사이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2명이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토요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 날짜가 31일 7월 31일 토요일 날 지금 8강 대망의 또 이제 토너먼트 8강전이 시작이 되는데 그렇죠. 상대팀은 결정나지 않았죠. 아직은 안 났죠. 지금 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아직 안 났고 몇 시간 후에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뭐 예상되는 팀으로는 뭐 일본, 멕시코, 뭐 남아공이 또 올라올 수도 있고 뭐 좀 지켜봐야 되고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8강 또 토너먼트는 이제 한 번쯤에 끝이기 때문에 그런 또 이제 절체절명의 그런 경기들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을 많은 기대와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강인 선수가 헐리우드 액션이 아닌 것 같은데 헐리우드 액션으로 부러졌으니까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경고를 받으면서 아 다음 게임 어떻게 하면은 또 경고적이 쌓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예선전이 끝나면은 그 경고가 한다 했던 경고가 없어진다 그래요. 만약에 한 개만 받은 상태라면은 이제 토너먼트 올라가면서 그게 다 소멸된다는 네, 대회 그렇죠. 규정상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정승원이랑 이강인 선수가 경고를 하나씩 갖고 올라가는 입장이었는데 그건 다 소멸된다고 하니까는 뭐 우리 선수들 경고 훌훌 털어버리고 대회를 나가는 거 8강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뭐 8강전도 자 지금보다 더 강한 프레싱과 더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좀 더 제압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토요일날 7월 31일 토요일날 8강전에서 또 좋은 또 컨텐츠와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